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박진 위원장입니다. 방금 최형두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한국과 이스라엘 간에 최초로 백신 스와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 하레츠 그리고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한 이스라엘 백신 스와프는 이스라엘이 이미 보유한 잔여 백신을 한국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대신에 한국이 이미 화이자로부터 4분기에 받기로 했던 같은 수량을 오는 9월 내지 10월쯤에 다시 되돌려주는 스와프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월 21일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최고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교수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이스라엘이 구매하기로 한 천만 회분의 백신이 이스라엘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저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서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또 5월 11일에는 아미르 페레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그리고 오하드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차관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의회 외교 포럼에 속해 있는 한국 측 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 페레츠 장관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였으며 안보와 경제면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동맹을 발전시켜야 할 핵심 파트너이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이스라엘의 여유 백신을 한국에 먼저 제공하고 한국이 이를 나중에 되갚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페레츠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물론 이스라엘은 한국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러한 제안을 잘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추후 진전 사항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3일에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벤자민 네타냐후 정부로부터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집권하는 새로운 연립정부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3일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만나서 이스라엘의 신정부의 대외정책과 한 이스라엘 백신 스와프 추진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백신 스와프로 백신이 시급히 필요한 한국과 백신이 남는 이스라엘이 기술 동맹으로서 서로를 돕고 윈윈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이번에 제공되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철저한 안전검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국내에 접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국가와도 백신 스와프 계약이 체결돼서 국내의 백신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보도자료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지금 7월 들어서 우리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픽으로 확인되는데 예기치 않은 백신 수급의 지연 등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7월달에 백신 조달이 8, 9, 10월에 비해서 상당히 원래부터 계약 물량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라든가 새로운 상황 때문에 방역 상황 아주 안 좋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수도권의 경우에 원래 4인제 안에서 8인제 안으로 완화될 뻔했었는데 다시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이고 지금 이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 걱정으로 상당히 서울과 수도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백신 접종률을 급격히 높여서 이런 델타 변이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전체적으로 길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저는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백신 수합의 가능성 그리고 얀센 백신이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55만 개 약속해서 101만 개로 늘어난 과정 그다음에 백신 수합의 가능성 백신의 유효기간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한미 간에도 백신을 서로 수급 상황에 따라서 아주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국무총리에게 긍정부적 거리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당초 좀 부족한 백신 수급량을 백신 수확 방식으로 패키지로 늘린다면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는 오는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던 바로 그날 1차 코로나 동의투는 할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긍정부적인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무총리도 이에 대한 하답을 했습니다. 긍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처럼 한 이스라엘 간에 발자 70만 개 백신 수확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미국과도 또는 다른 나라와도 지금 백신 여유가 있는 나라의 그 상황을 잘 살펴서 백신 수확을 통한 신속한 국내 백신 조달 그를 통한 8월달, 8월 15일까지 1차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긍정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